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식물 유기 현장이네요. 흰색 꽃이 피는 칼란디바 같습니다. 꽃이 져서 키우던 사람이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집에 가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불쌍하죠? 몇 번 하얀꽃이 피어서 사랑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이렇게 도로 옆에 버려져 있습니다. 주인이 칼란디바 꽃이 지면 1년생이라서 죽는 줄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급하게 토마토, 빅토마토 영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리들토마토. 예, 오늘 영상은 저번에 길가에 버려져 있던 칼란디바를 요 화분에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은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흰색 화분을 샀습니다. 저번 영상에 올렸듯이 길가에 꽃이 지니까 버려놓은 것 같고요. 유기된 식물을 제가 키우기 위해 주워 왔습니다. 꽃이 시들면 왜 버려요? 꽃이 이제 안에 퍼졌다고 보통 1년살이로 생각할 수 있거든. 1년 살고 죽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칼란디바는 올해 몇 년을 살 수 있는 꽃이기 때문에 다시 심어주면 잘 자랄 것 같아요. 혹시 잎만 떼서 잎을 심고 다른 거?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렇게는 안 할 건데 잎꽂이 해도 잘 자라요. 그리고 아빠가 여기 봤는데 여기 보면 네, 꽃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심어주면 또 꽃이 예쁘게 필 것 같아요. 일단 흰색 꽃인 것 같아. 아빠가 버려진 거 처음 주었을 때 흰색 꽃이었어요. 아빠 하는 거 좀 찍어주세요. 네. 아빠 손 잘 찍어주세요. 먼저 여기 흙을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네. 흙은 그대로 있어요. 기존에 있던 흙을. 물 좀 해서 제거해줄게요. 뿌리가 엄청 자라네. 깨끗이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파리, 오래된 잎을 좀 떼주겠습니다. 상한 잎도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이 가위는 소독한 가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꽃대도 잘라주겠습니다. 여기 꽃이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을 꽃대를 좀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쳤던 것도 잘라주겠습니다. 우두두두두. 상한 잎하고 꽃대하고 다 떨어졌고 여기 예쁜 꽃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올해 벌써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분은 미리 준비를 해놨고 여기 심어서 흙을
이것도 한번 줘보세요. 입이 너무 무성해서 입을 좀 벌리고 넣어주겠습니다. 마사하고 상토 비율은 2대1로 넣었습니다. 마사 2하고 상토를 1? 1로 해서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속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오고, 넣어주겠습니다. 반대쪽이 기운은 잎이 무성해서 건강 풍성 무성해서 건강 살아날 것 같네요. 이상으로 통과리는 끝났고요. 봅시다. 물을 줘야 이제? 아, 물은 일주일 뒤에 자리 잡으면 줄 거예요. 이상으로 리틀 토마토 도움 받고 촬영은 했고요. 그 길가에 유기돼 있던 갈란디바, 신세꽃이 피는 갈란디바를 분갈이로 완성했습니다. 여기 뽀뽀머리가 맺혀 있는데요. 여기 예쁜 꽃이 피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릴토마토 인사.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꽃 피면 다시 만나십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칼란디바입니다. 4주 전에 퇴근길에 주워온 녀석인데요. 3주 전에 분갈이를 했고, 분갈이 할 때 꽃망울이 맺혀 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처음 주웠을 때 하얀 꽃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핀 걸 보니까 약간 핑크색이 예쁩니다. 핑크색 꽃이 피네요. 그리고 옆에를 보면 노란색. 네, 약간 노란색 꽃망울이 하나 더 맺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있으면 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에서 주워온 칼란디바 예쁜 짓을 하고 있네요. 요 앞에는 영상에 몇 번 나왔었는데 염자랑 앞에는 선인장이고 요거는 제가 아끼는 라울입니다. 화분은 핸섬 리들 토마토가 공방에서 직접 만든 상어 화분이고요. 요렇게 세 개의 화분이 식탁을 예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은 단연 이 꽃이 핀 칼란디바입니다. 분홍색 꽃이 진짜 예쁘네요. 길에서 주워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칼란디바 꽃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터마토입니다. 오늘은 식탁 다육이들 칼란디바랑 여기 밑에 보이는 라울 속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식탁을 장식하고 있고요. 이 위에 보이는 칼란디바는 작년에 길가에 버려져 있던 걸 데려와서 화분에 심어주니까 예쁜 꽃도 피었고 지금은 이렇게 분재처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밑에 이쁜 줄기가 이쁜 줄기가 잎이 또 나왔고요. 올 봄에는 아직 꽃을 안 보여줄 것 같고요. 가을에 아마 다시 꽃이 필것 같습니다. 큰 잎들은 다 떨어지고 이렇게 작은 잎들이 녹색으로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적심 자국이 보이시죠? 우리 집이 동남향이라서 너무 웃자라서 여기 적심을 해줬고요. 요 옆에 이렇게 줄기 삽목을 해줬습니다. 뿌리를 내렸는지 잎이 통통해졌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밑둥에서 이렇게 옆으로 자고 올라와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한다고 물광을 좀 냈습니다. 영롱한 물방울이 예쁜 것 같네요. 라울은 대표적 국민 다육이로 이렇게 통통한 잎 그리고 꽃같이 생긴 로제트가 너무 예쁩니다. 사랑받는 다육이죠. 네, 이렇게 이번 주 우리 집 식탁을 꾸며주고 있는 라울 칼란디바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끝.